7년간 옷을 산 적이 없다. 7년간 옷을 산 적이 없다. 아까 옷 얘기하셨는데 스타크님이. 아 저요? 너 무슨 얘기 했어요? 옷 산 적 없다 했어? 맞아. 옷 입는 옷만 산다. 입는다고. 아 진짜? 저 그냥 입는 것만 입어요. 거의 단발 신사 막 이런 식으로. 야, 예리하시네요. 아까 했던 말 기억을 하시네, 나. 7년간 옷을 산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뭐 옷을 사겠죠. 아,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옷을 산 적이 없다는 게 내 돈으로 산 적이 없다는 건지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사주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닌 건가? 어머니가 사주겠죠. 그럴듯하네요.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하니까 어머니가 사줬구나. 자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7년간 옷을 산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공감은 해요. 어떤 걸 공감하시는 거예요? 옷을 안 살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어떤 삶일까.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테이블 위에 있는 빨간색 칩을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빨간색 칩. 감사합니다. 번호가 적혀 있네. 그러게. 그러네. 칩에 적힌 순서대로 인터뷰의 주인공이라 생각되는 시민에게 배팅하면 됩니다. 배팅 재밌다. 제가 또 베가스 출신인데. 진짜? 제가 1번이에요. 가시죠. 출발. 어디 출발해요? 저기 앞에 놓는 거 같은데? 저기 앞에 놓는 거예요? 공개구나. 제가 패션을 봤을 때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룩인 스타크님 아니면 자이님. 본인은 본인한테 못 놉니다. 네, 저도 자이님한테 했습니다. 왜 제 거 커피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스타크님에게. 스타크님. 제가 다 스타크님은 아니에요. 잘못 선택했나? 금수저 위에 다이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뭔가 파는 부모님 뭐 약간 이런 의미인가? 이름이 제나로 오셨잖아요. 제이에스테라 팔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이아 수저 이렇게 했구나. 와우. 제나님? 어려우신다. 와우. 와우. 우와. 스타크 앤 자이. 세 개씩 딱 갈리네. 인터뷰의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오카드의 주인공은 자이님입니다. 아, 맞다.